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들어온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사위가 되어 그의 양떼들을 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8장 1절에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적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일 외에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단련케 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기간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모세 자신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호렙으로 가다. 호렙은 시내라고도 불리웁니다. 산은 두 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호렙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시내라고 부릅니다. 이 산은 원래 호렙이라고 불리웠고 후에 시내라고 불리웠습니다. 호렙의 뒷부분에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으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3일 길이며 사막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고 덤불과 가시떨기 안에 있습니다. 광야는 불모지는 아니고 목초지를 공급하는 아카바만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과 동쪽은 바위로 된 지대이며 북서쪽으로는 시내 지역이 놓여져 있습니다. 시내에는 목초지가 충분하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베두인들은 여름이 접어들면서 저지대로부터 이곳 시내로 양떼들을 몰고 옵니다. 모세는 호렙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산, 즉 시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이전에 신성하게 간주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나이 반도가 애굽인들에 의하여 신들에게 바쳐진 곳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으로부터 사막과 광야를 가로지르며 호렙까지 이르러 목초지를 찾아 40년 동안 수도 없이 바람과 먼지, 거친 광야를 횡단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에 온 것도 역시 양떼들을 거느리고 목초지를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젠 뮬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의 가장 높은 땅인 이곳 안에서 당신은 가장 비옥한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란다. 물은 풍부하고 결과적으로 아랫지방이 메마른 때 그곳은 모든 베두인들의 휴양지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 물과 풀이 무성한 시나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모세가 양떼들을 몰고 갔던 시내산에는 덤불과 가시떨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메마른 광야의 나무들은 키가 크고 높고 넓게 퍼진 상수리나무나 삼나무가 아닌 선인장과에 속해 있는 가시가 붙은 찔레처럼 낮고 덤불진 나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메신저, 전달자, 왕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In a flame of fire, out of the midst of the thorn bush.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 주변에 많은 떨기나무 덤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정한 덤불 위에 붉게 타오르며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메마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말라서 앙상한 가지 떨기나무에 불붙는 것을 처음 보았을까요? 전에도 이런 광경을 종종 보았을 것이지만 이 떨기나무 불꽃은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The bush was not consumed. 일반적으로 사막의 열기에 잠깐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곧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고 계속 붉게 타고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는 매우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I will see. 모세는 덤불에 붙은 불이 곧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광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대단한 광경이 어찌 될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이 큰 광경은 무료하고 지치고 오래된 광야 생활에 무뎌진 모세의 감각을 깨우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날마다 신기하고 새롭고 바쁘고 분주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복잡한 삶이었지만
광야의 삶은 조용하고 항상 그대로 있고 호기심도 기대감도 없이 구름이 떠가듯이 물이 흐르듯 무미건조한 삶이었습니다. 오랜 조용함과 고요함, 그리고 지루함과 광야 생활의 정적을 한 방에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이 일상 같은 모세의 가슴 속에 새로운 불을 붙인 불꽃에 모세는 강한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잠재워져 있었던 감성과 용기와 열정의 불을 당겼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확 깬다고 할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대박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잠자던 모세의 영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불, 율법주의의 굴레에 묶여있던 바울의 영성을 깨우는 하늘의 빛과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의 이름은 애굽에서도 수도 없이 불려졌고 모세라는 이름은 정복자의 이름이었고 장차 애굽의 바로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사의 이름이었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용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이름, 양치는 목동의 대명사로 40년 동안 불려졌던 이름,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정확하고 강렬하게 불리워진 적이 광야에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굉음처럼 울리며 고막을 강하게 떨게 하고 심장과 영혼을 심하게 뛰게 하는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잊어버린 지 오래된 자신의 이름 모세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분, 그분을 모세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의 음성과 강력한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마치 군주 앞에 대령하듯 과거의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 실상 원어에는 behold, no, see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내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아, 하 하고 탄성을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듯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 하는 단말의 부르짖음이었을 뿐입니다. 막막하고 고요한 모든 날들이 똑같이 단조로운 광야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이제는 새로울 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럭저럭 양떼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바람에 먼지 날리는 삶 속에서 이 대단한 광경을 보고 그 불꽃 안에서 잊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굉음으로 불려졌을 때 아마 모세는 하 하는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10절까지 쉬임 없이 모세를 향해 귀가 울리고 영혼이 떨리는 굉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모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인데 쉬지 않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아마 정신이 아찔하여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겨우 지팡이를 짚고 있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쏟아지는 말씀에 모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알아들은 한 가지는 내가 애굽의 노예살이 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멈추자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밝히셨을까요? 가시떨기나무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가시가 박힌 작고 바닥에 깔려 덤불이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혹자는 가시나무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가시관을 쓰시고 고초를 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결코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고 그 죄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고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찌르시고 아프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인간의 죄와 아픔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로 찌르시고 고통스럽게 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율법은 가시처럼 죄인들을 찌르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과 목과 가시로 찌름을 당하시며 죄인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십니다. 또한 세상의 이교도의 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밭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인생길이 가시밭과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아픔의 과정을 지나면서 죄를 짓고 죄의 흔적이 지워지고 치유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신 것은 아마도 모세의 가는 길이 가시밭길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많을 것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게 될 것을 암시하셨을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가 후에 십자가의 가시에 찔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세는 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란히 서 계셨던 것입니다.